오늘의 시장 키워드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OECD가 발표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3.2% 경제 전망치를 보여왔는데 3.8%로 업 상향하면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경제가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나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에서 올해는 아무래도 지난 3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5포인트 높인 3.8%로 좀 제시를 했는데요. 최근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조금 시장 전망을 보이고 있고요. 또 OECD가 기존에 보다 상향해서 좀 전망한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지금 1분기 중에 위기 전 국내 총 생산 GDP죠. 이것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고 지금 진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경제 또 다른 섹터죠. 또 다른 관할 부분이죠.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오늘의 이슈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한국 경제 성장률 3.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률은 5%대로 조정을 했던데요. 일단 그뿐 아니라 수출 성적표도 잘 나왔죠. 5월 수출이 4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40%대 수출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 월별 증가율로 따지면 32년 만에 역대 최고치 45%나 증가했다라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견고해졌다라는 점 고무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이 대기를 기원을 해보면서 자 그럼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 선택해 오셨을까요? 네, 업종 키워드 바로 육아하고 키즈 관련 섹터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아까 일전에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저녁 때 좀 발표를 했었는데 자녀가 3명까지 출산하겠다 산하 완화 정책을 좀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육아 용품을 만드는 회사 혹은 키즈 관련된 제품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의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 자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까지 2명까지는 출산 제한을 좀 걸어놨는데 올해부터 다시금 3명까지 제한을 완화하면서 신생아 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1,200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8%나 감소한 것으로 좀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중국도 아마 인구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좀 같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국내 키즈 산업들 혹은 또 수출품 우리나라 품목 자체가 워낙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서 업종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육아 섹터들은 올 한 해 좀 내내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까지 발표가 되면서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관련한 섹터들의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종목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종목 키워드로 지금 이슈가 한창 핫한 남양유업에 대해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불가리스 사태죠. 불가리스가 코로나 효과가 있다라는 거짓 광고를 하면서 이 사태가 불매 운동까지 좀 접어들면서 굉장히 크게 압박을 받아왔고 대표이사 경영진이 사퇴한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불매 운동이 이어지자 지금 지난해 적자 폭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700억 원 이상이 넘게 적자를 보고 전환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오히려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라는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에 무려 3,100억 원이라는 지분을 매각한다고 좀 밝혔는데요. 오늘 일가 지분이 총 5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40만 원대였던 주가가 무려 74만 원 부근까지 치솟으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무려 9,900억 가까이 되는 기업이고요. 이익 잉여금 자체가 8,000억이 넘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 기업 가치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따지면 1조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기업 가치를 3,100억 원에 좀 매각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가가 저렴하게 좀 평가돼서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려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향후에 향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면 당연히 차익 매물도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그 기업 가치에 대해 재고든 혹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양유업에 대해서 종목 키워드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인수를 해가면서 남양유업이 지금 뭐 며칠째 급등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8%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분들 좀 고스란히 반납을 하고 있는데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문가님, 남양유업? 뭐 당연히 차익 매물이 단기간에 좀 급등세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금 뭐 기업 값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만 원이 넘는 맞아요. 황제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하는 컴퍼니가 예전에 웅진식품을 인수했었거든요. 5년 만에 무려 5배 넘게 재매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사모펀드가 좀 경영 효율화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재무구조가 더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 역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